오늘은 레슬매니아 40 프리뷰 및 경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레슬매니아 1일차 첫 번째, 리아 리플리 대 베키 린치의 위미스 월드 챔피언십. 이 경기의 승자는 리아 리플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키 린치가 현지에서 인기가 많은 건 맞지만 그 인기가 베키 린치 대관식을 만들어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리아 리플리의 폼을 봤을 땐 최소 올해 썸머슬램까지는 계속 방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샬럿플레어가 스맥다운이 아닌 로로 복귀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이 경기의 내용은 전혀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리아 리플리 화이팅! 두 번째는 레이 미스테리오 드래곤 리 대 산토스 에스코바르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태그팀 매치입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산토스 에스코바르와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미스테리오 부자의 2차전이라고 볼 수 있죠. 작년에는 아버지 레이 미스테리오가 이겼기 때문에 이번 레슬매니아 40에서는 아들 도미닉이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상을 끌어올려줘야 하는 선수는 산토스 에스코바르와 도미닉 미스테리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 내용은 멕시코 선수들답게 화려한 기술들로 아주 재밌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여기서 가장 큰 변수는 칼리토의 배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추후 레가도 델 판타스마의 칼리토, LW의 안드라데가 추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 WWE 태그팀 챔피언십 식스팩 레더매치입니다. 저는 이 경기를 통해 통합 태그팀 타이틀이 분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경기 내용은 이럴 것 같습니다. 먼저 알트루스가 극적으로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가 스맥다운 타이틀을 따내고, 마치 본인이 이 경기에 이긴 것처럼 세러머니를 한 뒤 미즈와 함께 퇴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끝나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하나 남은 로 타이틀을 두고 나머지 태그팀들이 격돌하는데, 여기서 DIY가 극적으로 이기면서 새로운 로 태그팀 챔피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스맥다운 태그팀 챔피언십을 딴 어썸 트루즈는 스맥다운으로 강제 이적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번째는 제이 우소 지미 우소의 형제 매치입니다. 이 경기는 제이 우소가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의 변수는 솔로시코아의 난입 말고는 없는 것 같네요. 만약 솔로시코아가 난입한다면 제이 우소를 공격하려다가 실수로 지미 우소를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레슬매니아 이후 삼형제 대립으로 가면서 아버지 리키시까지 대립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이 경기의 승자는 제이 우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는 비앙카 벨레어 제이드 카겔 나오미 대 데미지 컨트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비앙카 벨레어 제이드 카겔 나오미가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내용은 아마 제이드 카겔 비앙카 벨레어의 파워 기술 자랑대회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섯 번째는 군터 대 세미 제인의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입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군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내용은 아주 긴장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세미 제인이 거의 다 이겼다고 생각했을 때 체드 게이블이 난입해 세미 제인을 방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체드 게이블의 난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결국 군터가 또 이길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는 로만 레인즈 더락 대 세솔로니스 코디로즈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로만 레인즈 더락이 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이 경기에서 세솔로니스가 연출상 부상당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로 인해 이 경기에서 패배하고 다음날 월챔십까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예상한 이유는 일단 핀폴로 패배할 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다음날 경기를 생각하면 로만이나 코디가 핀폴패 당하는 그림이 나올 리가 없고, 현재 더락이 만들어온 본인의 위상을 봤을 땐 그가 핀폴패를 당하는 게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남은 한 선수 세솔로니스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월챔을 그냥 지게 할 수는 없고, 부상 셀링으로 더락에게 핀폴을 내어주지 않을까 싶네요. 월챔의 위상을 걱정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저는 세솔로니스가 이 경기에 합류한 이상 월챔으로서의 내리막을 선택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 경기에서 로만 레인즈와 더락이 본인의 권력을 다시 한번 과시하면서 레슬매니아 41일차를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슬매니아 2일차 첫 번째, 세솔로니스 드루 맥킨타이어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이 경기의 승자는 드루 맥킨타이어가 이기면서 새로운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레슬매니아 1일차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솔로니스의 부상이 이 경기에 영향을 끼치면서 세솔로니스가 결국 월챔을 뺏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솔로니스가 이 경기가 있을 때까지 드류에게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기기는 더 힘들어 보이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세솔로니스가 코디 블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드류는 여러가지 비열한 방법들을 미리 만들어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이 경기에서 아주 잘 먹힐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드류와 펑크의 대립이 생각보다 더 딥하게 가고 있어서 둘의 대립은 나중에 더 거창해질 것이고, 이 대립의 긴장감을 더 주기 위해서는 현재 드류가 월챔이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식스맨 필라델피아 스트리트 파이트 매치입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더 프라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캐리온 크로스가 바빌레실리를 이기기엔 아직 무리인 것 같네요. 우선 파이널 테스타먼트는 이 경기를 통해 저찰사를 하면서 팬들의 반응을 얻어내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팬들을 위해 ECW 하드코어 매치 같은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세 번째는 AJ 스타일 대 LA 나이트의 경기입니다. 저는 이 경기가 LA 나이트의 위상을 올려주기 위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기 내용은 그냥 무난할 것 같네요. 네 번째는 로건 폴, 케빈 웬스, 랜디 오튼의 US 챔피언
챔피언십 트리플 슬램 매치입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케빈 오엔즈가 승리하면서 새로운 US 챔피언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제 슬슬 KO가 싱글 레슬러로서 푸시를 받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랜디 오튼이 이기기엔 아직 몸 상태가 그리 좋은 것 같지가 않고 로건 폴이 또 방어하기에는 그동안 위클리쇼에서 당하는 장면이 너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빈 오엔즈가 이 경기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2024년을 케빈 오엔즈가 본인의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오스카이 베일리의 WWE 위미스 챔피언십입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베일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해봤을 때 현재 베일리와 이오스카이가 이를 바득바득 갈아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아주 명경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오스카이 베일리 힘내! 여섯 번째는 로만 레인즈 코디로즈의 통합 WWE 유니버셜 챔피언십입니다. 이 경기의 승자는 코디로즈가 돼야겠죠. 일단 경기 중 지미 우소 솔로시크와 덜하게 난입은 무조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세슬롤리스와 제이 우소가 그들을 막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적 열세로 인해 선약팀이 밀리고 코디로즈도 위기를 맞이하는데 여기서 존 시나가 나와 코디로즈 팀을 도와주면서 블러드라인을 제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주변 싸움은 마무리되고 마지막으로 코디로즈가 로만 레인즈에게 크로스로즈 4연타를 때리면서 코디로즈가 아주 성공적인 대관식을 치를 것 같습니다. 제발 제발. 오늘은 이렇게 레슬매니아 40 프리뷰 및 경기 예측을 해봤습니다. 다른 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코디로즈 대관식 가자!